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어 문자 또는 영어 책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어 책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그 사람이 영어 소리를 충분하게 들었을 그런 시기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영어를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영어 문자, 영어 책으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어를 성공한 이유는 영어를 소리로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소리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지, 영어 문자나 영어 책을 읽어서 영어 독서를 해서 영어를 성공한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는 걸 100%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영어 문자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머리는 소리로 움직입니다. 소리로. 소리와 그림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다시 우리는 소리로 변환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려서 내가 그거를 소리로 풀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소리로 풀어낸 걸, 1차적으로 소리를 풀어낸 걸 2차로 다시 가공해서 문자로 적어내는 것일 뿐, 원초적으로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휘발유차인데 경유로 움직인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휘발유차인데 경유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차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휘발유차가 아닌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머리는 소리로 움직이는데 문자로 성공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리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소리로 충분히 해서 나중에 뭐냐면 문자를 소리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컴퓨터에 그 프로세서가 있죠. 우리가 그림이나 글자를 쓰면 그게 컴퓨터가 그대로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변환하는 거잖아요. 0과 1로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그럼 어떤 암호화든 어떻게 하든 아무튼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데요. 그거와 같은 능력이 인간의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모국어를 배울 때 소리로 배우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러한 소리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머릿속에 소리 엔진, 소리 프로세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글자를 배우더라도 그 글자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글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소리로 변환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를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자, 영어 책을 읽어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듣기를 통해서 영어 소리 엔진, 영어 소리 엔진이 만들어져서 영어 책을 읽어서 그거를 갖다가 소리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 사람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절대로 영어 문자를 그냥 배워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어 소리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어 듣기가 완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어 듣기가 완성이란 건 뭐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듣고 그걸 듣고 따라할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엔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문자를 접하면 그 사람은 소리를 문자로 문자를 소리로 변환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그 영어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책이나 영어 문자로 절대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선천적으로 청각에 이상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학적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의학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선천적으로 귀에 이상이 생겨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안 되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어 문자로 가지고 예, 영어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어 듣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언론 매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로 영어 책을 읽어서 영어 문자를 읽어서 영어로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열심히 영어 책을 읽고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면 문법 공부하면 영어를 성공할 할 것처럼 예, 성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듣기가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영어를 듣고 따라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면 빨리 그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어책 읽기에 몰입을 해서는 절대로 영어를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영어 듣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목표가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영어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을 원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 듣기 완성에 있고 영어 듣기 완성이란 영화를 듣고 따라할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어책을 읽어서 영어 문자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나 방송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어딘가에 영어 소리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나 기회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접하면 아, 저 사람은 영어책 읽어서 성공했구나. 나도 한번 영어책 열심히 읽겠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그걸 알고 들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걸 제가 하는 말씀을 안 듣고 들으면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만 영어책, 영어 문자, 독서 이런 것만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여러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영어 문자나 영어 책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고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